아무래도 1억입니다. 1억. 자, 1억을 지급한다는 거, 국민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 돈인가 의아했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또 예산 집행에 쏠림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7분 정도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을 여러분들에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주면은 3,400조가 일단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두 번 합니다. 처음에 2,000조,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있다가 2,000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을 주게 되는데, 3,400조가 풀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경제 파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 8,000조의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일본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금융 파이가 지금 너무 작아요. 이 금융 파이를 3,400조를 늘리면 그 중에 한 2,000조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가계 부채가 2,000조니까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1,400조 정도는 시중에 풀려요. 인플레 안 생깁니다. 약간의 인플레가 있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이나 에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인플레이션과는 다릅니다. 인플레이션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우리가 펌프 물에 숟가락으로 지금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그런데 펌프는 작동 안 되고 우리 국민은 빚어 흐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한 바가지 가져와서 탁 부으면은 펌프 물은 계속 나오죠. 그것은 돈이 풀린 만큼 경제가,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된다. 시장의 경제가 풀리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도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푸는 것도 기술자가 풀어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9번의 경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긴급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재정명령권입니다. 긴급재정명령권. 그게 뭐냐? 사채 동결이었습니다. 사채 동결.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났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을 안 했으면 여러분은 은행 이자 벌린다다가 사채 이자 내다가 우리나라 경제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든 빚을 없애버린 거예요. 탕감 조치해버린 거예요. 제가 3,400조를 푸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정책에 똑같은 정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제일 잘한 것은 사채 동결, 긴급조치, 대통령 헌법 71조, 76조 1항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썼어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두 번째 썼습니다. 우리 역사에 뭡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금융실명제. 그거는 나라 망하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금융실명제는 적극 폐지하고 부동산 실명제도 즉각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